빛이 흐르는 거대한 도시. 밥 한 끼 먹기가 목숨을 이어가기보다 힘들었던 1948년 제주.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. 그렇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이곳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. 2세, 3세로 이어진 제1 제주인. 그 수는 이제 15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.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만원지. 만원지하고 몸. 이거 제주도에서 가져오고 있어요. 우리말보다 일본말이 더 익숙한 2세, 3세들.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왜 고향을 떠나와야 했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. 생활하는가 저도 힘들었다 ここに 일본에 来て 최초에 오사카에 있었어요. 오사카から 昭和 26년에 ここに 引っ越してきて、もう何もなかったみたいです。何もその当時は。 그렇게 흘러들어온 제주 사람 가운데 김동일 할머니가 있습니다. 할머니도 60여 년 전 다른 제주 사람들처럼 떠밀리듯 이곳으로 흘러왔습니다. 좁디 좁은 할머니의 도시락 가게. 이제는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할머니는 하루도 비우지 않고 이곳을 지킵니다. 사산말만 하면 뭐 그 당시 15, 16살이 돌아가지 왔어요. 지금이라도. 그래. 친구들이 이렇게 온다고, 한국에서 온다고 하면 아픈 데가 없어. 여기 아픈 데도 없고 다 도망가는 거야. 그러니까 살아나가는 거지. 할머니는 산사람이었습니다. 김시초? 아, 이름 하고 지소에서 잡혀고 가서 고문으로 그 조천 지서에 속에서 죽었거든. 그때부터 더 조천은 악막하게 막 혁명이 일어났지. 학생을 세 줄 무려 고문해가지고는 죽이는 민주경찰이 어디 있냐 해서 지서 앞에 가서 우리들은 막 데모하고 그랬어. 그러다가 이제 시진이 지하로 조직을 쑥또 하다가 우리들도 모르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조직을 했지. 그래 이덕구 씨가 우리의 그 학원의 역사 선생으로 정하기는 정했지만은 한 시간도 배워주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산에 올라가서 준비해서. 꽃다운 나이의 소년은 왜 산으로 갔을까요? 해방은 됐지만 야단이 났네. 이 집 가도 저 집 가도 먹을 걱정. 감자는 비싸고 보리쌀은 없고 이렇게 사는 안 되겠다. 글로 대중아. 이북이로 두 개로 갈라지는 것도 반대. 선거도 반대했거든. 그 땀새 이제 목숨들을 다 버리고 막 하니까 제주도가
어떻게 강하니까 제주도가 막 해결되면 통일되는 건 문제가 없다고 그 막 우리 잡혀서 경찰서에 있는 때에 그러대. 남한만의 단독 선거. 50 선거는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말인 줄 알았지만 할머니에게는 운명을 바꾼 사건이기도 합니다. 거세게 몰아친 운명의 파도는 할머니를 산으로 이끌었고 경찰에 붙잡힌 할머니는 고향 조천을 떠나 광주 형무소를 거쳐 밀항으로 일본에 왔습니다. 살아남은 게 기적 같은 할머니의 인생. 할머니는 60년도 넘은 옛 노래들을 부여잡으며 그 거친 길을 걸어왔습니다. 우리는 싸웠도다 빈주먹으로 너와 나와 다 함께 손을 붙잡고 자유국어 따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주거 따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주거 따니면 죽음을 달라. 여기 또 한 명의 산사람이 있습니다. 김민주. 산사람들을 이끌었던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의 제자였고 김동일 할머니의 동네 오빠이기도 합니다. 일본으로 건너와 4.3을 알리는 책을 처음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할아버지는 몇 해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제주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? 60만 명입니다. 60만? 네, 많이 늘었죠. 아이고, 많이 늘었어. 기억에 많은 부분이 사라진 할아버지에게 아직 남은 게 있을까?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전사리라 높이 들어라 나야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라 깃발을 덮어다오 오불 깃발을. 사라지는 기억 속에서도 아직 선명하게 남은 산 사람들의 노래. 하지만 무엇 때문에 산으로 갔는지 할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. 소년이었던 그가 한라산 중턱 어디에선가 고립되어 부르기도 했고 섬을 떠나기 위해 갔던 조그만 포구 앞에서 발길을 돌리며 불렀을지도 모를 그 노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. 옛날에 산에서 산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그때 해주셨던 그 녹음 테이프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예, 예, 선생님이 불러주셨던 건데 한 5년쯤 됐나? 해남님이 서산에 빛을 숨기고
한파에 성난 파도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자신의 노래. 하지만 드문드문 떠오르는 음계 속에서 기억도 더듬어 봅니다. 4.3이 일어났을 때 그 해방된 조선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, 선생님은? 인민의 조선.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. 그렇게 뭐 욕심을 뭐 기대를 큰 게 부른 것이 아니고 인민의 조선이 됐습니다. 인민의 조선에 대해서 많이 인민이라 조선이다 이런 데는 많이 불렀죠. 해방 이후 변화에 대한 열망, 그것이 사람들이 산으로 간 이유의 전부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. 하지만 악보도 남겨져 있지 않는 구슬픈 노래 속에 고립된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이 배어 있습니다.